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후에 욕설이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요. 개인정보를 나라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고 함부로 유출하지 말아요. 거나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곧바로 신고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30초 미만의 짧은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네, 퀴즈입니다. 동물들은 저작권이 없지만 동물이 나오는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없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 대화 가족 관심 스마트폰 행복들 대화 가족 관심 행복 야, 너 너무 뭐 못하는데 요즘에 그 게임 사는 게 있거든. 그거 한번 사볼래? 가격도 괜찮고. 아, 그거 좀 사볼까? 어. 그러면 한번 가보자. 어? 나 이제 너 이겨. 아, 아저씨, 아줌마. 저 이거 돈 갖고 왔어요. 네. 그래? 어! 아! 일어나. 일어나. 얘들아. 이거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방패야. 온라인으로 물건 사면 안 돼. 알았지? 빠빠이. 네. 네. 온라인 계정에서 팔면 안 돼요. 저 강세 앵커입니다. 요즘 학생들 왜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선생님 초등학교에 수업 문의 학생을 인터뷰부터 할 수 있는 혹시 인터뷰 할 수 있습니까? 싫어. 저희 다 게임하는 방해되게. 생각하면요. 디지털 기기 영향을 받아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미디어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자기조절력보다는 충동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문가의 의견대로 디지털 기기 사용보다 대면 활동을 실천한 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우리 모두 디지털 기기 사용을 스스로 잘 조절합시다. 지금까지 금쪽이 뉴스 강민세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줄래? 난 너의 저작권들을 지켜줄래? 보호해줘. 난 나의 개인정보 보호해줘. 모두 같이 없애보자. 사이버 폭력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는 걸 우리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함께 실천하. 지켜줄래? 난 나의 조상권들을 지켜줄래? 보호해줘. 난 나의 개인정보 보호해줘.
여기서 뭐지?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멈추고 생각하세요. 글을 쓰기 전에는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댓글을 작성할 때에는 중립적인 관점으로 이 글의 근거가 명확하고 사실인지 확인 후 댓글을 작성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바다왕궁에 오징어 여왕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징어 여왕님이 병에 걸렸어요. 아프! 오징어 아프! 병을 낫게 하는데 돼지애간이 필요했어요. 여왕님은 돼지애간을 가져오라고 자라를 육지에 보냈어요. 그 시간 돼지는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빠져! 빠져! 자라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돼지를 쉽게 찾았어요. 돼지님, 여왕님을 치료하려면 돼지님의 간이 필요해요. 간을 주세요. 돼지는 당황했지만 바로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속이면 되겠군. 제가 검색해보니까 여왕님은 돼지의 간을 먹으면 죽는다고 해요. 대신 썩은 다시마를 먹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스마트폰 검색은 항상 맞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라는 기뻐하며 바다왕궁으로 갔어요. 오징어 여왕님에게 돼지의 말을 전했어요. 여봐라, 당장 썩은 다시마를 가져와라. 그런데 썩은 다시마를 먹은 여왕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내. 내 이름은 홍유지. 내 친구는 인플루언서다. 코스프레나 화장 같은 걸로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얼굴은 그리 예쁜 편은 아닌데 화장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친구에게 악성 댓글을 쓰고 있다. 남 잘 되는 것만 보면 배 아프니까.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유지야? 얘가 인플루언서 티야. 본명은 최수아다. 아니야. 그냥 머리 잘 어울려서. 얘 다만 애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 근데 수아, 너 머리 계열 진짜 좋다. 이번엔 이걸로 가볼까? 얘가 최근에 코스프레 가발 쓰기 힘들다고 쇼컷을 했던데 이걸로 여장 남자라는 논란을 만들면. 야, 홍유지, 잠깐 와봐. 나 댓글 쓰고 있었는데 수아가 갑자기 왜 부르지? 설마 들켰나? 어, 지금 갈게. 별일 없겠지.
어느 날 당신은 평소처럼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신의 외면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신을 향한 이유 없는 비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악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악플의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어 세계 시민의 댓글 건강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10차 시 중 2차 시엔 직접 악플을 경험해보고 5차 시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악플 포스터와 영상 제작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값진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속여서 그 사람을 욕되게 하면 안 돼. 멈춰. 멈춰. 이건 범죄야. 어떤 게? 이삼이가 한 행동은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야. 거짓된 정보를 유포,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등은 모두 해당되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1.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2. 증거를 첨부해서 신고하고 3.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로써 가해자는 엄벌을 받게 되는 거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하자. 안 돼요. 그냥 이미지를 PPT에 사용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저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미지를 문제없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픽사베이나 픽셀 같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역시 가장 좋은 건 사진을 직접 찍어서 사용하는 거겠죠? 와, 진짜 요즘 표절 심각하다. 저 어떻게 저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가 있지? 와, 심각하긴 하네. 아, 뭐 근데 어쩔 수 없지. 표절 찾아보니까 뭐 더 불법도 아니라구만.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야, 생각해봐. 이런 일이라면 어쩔 건데? 에? 뭐야? 아니, 이거 내가 하는 거잖아. 아니, 이걸 따라한다고? 啊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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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오, 제 많이 주니 거너마 줄라지. 아니, 판사님, 제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잘못했다. 재밌다. 아, 잼민이 형 게임 줘봐라. 나 부장선생님 까불지 마, 제발. 저 20살인데요? 너 님이나 잘하세요. 왜 잼민이란 표현을 썼나요? 아, 그냥 게임 너무 못해서. 왜 20살이라고 속였나요?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저를 계속 무시하고 그럴까봐 그냥 20살이라고 했어요. 잼민이라고 말해드렸을 때 기분이 안 드나요?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저장해서 내 계정에 올려야지. 그래. 멈춰! 그러면 안 돼. 맞아, 모든 영상들에는 주인이 있어. 그거 저작권이라고 해. 우리가 모두를 위해 챌린지를 만들었어. 뭔데? 바로 이거야. 디지털 책임을 지켜봐요. 지켜봐요. 우리 모두가 디지털 책임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저작권을 지켜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작품들의 주인. 저작권 지키기 위해서 바로 작품들의 주인 확인하기. 뒷담은 안 돼, 비난도 안 돼, 언제나 예쁜 마음으로. 거짓말 안 돼, 괴롭힘 안 돼, 우리 모두 예쁜 말하자. 핸드폰 뒤 숨어서 폭력하지 말기로 배려와 양보해봐요. 문자에서 내가 쓴 글 남에게 상처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디지털 시민. 뒷담은 안 돼, 비난도 안 돼, 따뜻한 말 많이 해주기. 거짓말 안 돼, 괴롭힘 안 돼,
책임감 있게 표현해요. 함께하는 우리는 디지털 시민. 짠! 너야? 뭐야? 너잖아 이거. 누가 봐도 너잖아. 그럴 줄 알았다. 아 진짜 아닌데 이거 뭐지? 너 진짜 쓰레기구나? 야, 또 때리게? 친구야. 아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여기 봐봐. 여기 두 개 화질이 다르잖아. 이게 요즘 악용되고 있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이야. 요즘 딥페이크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같이 갈래? 응. 죄송합니다. 이제야 세트를 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정말리를 드립니다. 더 자세히 적어주시고 더 큰 정말리를 드립니다. 이제야 혜택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정말리가 무료라고? 무료라고? 아, 그래도 내가 해줘야지 뭐. 이름, 증명머리, 계좌, 비서 위주고, 방송 그냥 붙어보고. 아, 다 썼고, 준비니까 좀만 잘 나가. 내 이름 한대. 잘 잤다. 오늘 약속이 있어. 맞아. 그러면 잔액을 확인해야지. 뭐야? 왜 564원밖에 없어? 야, 은행 시끄러워. 아니, 내 잔액 10만 원이 사라졌다고. 무슨 은행 돈 날려? 네가 어떤 돈 썼겠지? 어제까지 10만 원 있었다고. 네가 뭔가 했겠지. 어제 뭐 했는데? 나 진짜 한 거 없다고. 아, 내 블록에 너무 이 뭐지라. 언니가 딱 설명해줄게. 난 광고나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 돼. 너처럼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했다가 그 개인정보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구글 계정이나 카톡 등등 심하면 너의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털릴 수도 있어. 뭐라고? 빨리 빨리 카톡을 확인해야 해. 빨리 비밀번호 바꾸고 가자 경찰서. 본인의 디지털 책임감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7점이요. 본인의 가짜뉴스 판매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구분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뉴스를 접하면 항상 자세히 살펴보고 출처를 확인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잘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사실 여부 판단하기 vs 10억 받고 가짜뉴스 퍼뜨리기. 뉴스의 사실 여부 판단하기요.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리 10억이라도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혹시 가짜뉴스 믿은 적 있으세요? 네, 요즘 칼부림 유행해가지고 그거 가짜뉴스 봐서 좀. 인스타 공개 가능해요? 당연하죠. 디지털 책임감을 하세요. 은하 농구하자. 은하 축구하자. 야 김은우 너 아이야? 혜린아 왜 울어? 아니 이거 봐, 기호가 나 닮았다고 돼지 사진 보냈어. 너 돼지 맞잖아. 야 너 티야? 이거 아무리 닮았어도 그런 말은 나쁜 말이야. 안 되겠어. 가라 ITV. 은하 농구하자.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은우가 나 이거 닮았대.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자 이지혜입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업데이트 되어 있어 친구의 프사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는 진짜 이 땡땡 겁나 짜증나네. 절교할까? 라고 올렸습니다. 저의 성이 들어가 있어 전가? 했지만 도저히 몰랐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모두가 절 째려보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넌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친구의 저격글이 바로 저였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가 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주변 어른 또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사태를 해결합니다. 엽서 찍자. 좋아, 나부터 찍는다. 겁나 웃겨. 크크크. 나 보내주라. 웃킹.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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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잠깐 방금처럼 친구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채팅방에 동의 없이 올리면 안 돼. 그건 초상권 침해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친구나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면 안 돼. 네. 야, 헉, 이 아이템은? 저게 뭐가 재밌다고? 이거 완전 전설템인데. 응? 응. 당장 사주겠어. 응? 판매자가 익명이네. 에이 몰라, 그냥 사자. 잠깐, 이렇게 인터넷 속에서 익명인 사람과 거래하는 건 위험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거래를 했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 인터넷 속 거래 등은 조심해야 돼. 춘자 TV에 먹브레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이 끝난 후 댓글을 확인해볼까? 먹방 유튜버가 1단계를 먹냐? 식비만 나가지 않은 유명하지도 않은데 먹방 위안 키읔키읔키읔 진짜 안 치우냐 땡땡님 따라하는 것도 어이없네 노잼 너무 재밌어요 맛있겠다 춘자님 오늘도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맛있게 먹어서 보기 좋아요 와 오늘도 마라탕 춘자님 보고 마라탕 시켰어요 키읔키읔키읔 영상 댓글에 아틀 악성 댓글도 있고 선풀 선한 댓글도 있다 댓글을 본 유튜버의 반응을 살펴보자. 우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착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렇게 못했나? 너무 슬퍼 나를 조금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속상해. 읽었을 때 기분 나쁠 만한 악플은 쓰지 말고 서로 기분 좋은 선플만 달자. 아트리스트.io 뮤직 라이선싱 리이마진드 Thank you.